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위탁 생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0%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 이트로는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8위에 LG전자 1%대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에 카카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6위에 SK이닉스는 5% 넘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동방, 4위는 KMH하이텍, 3위는 유일에너테크, 2위는 하나솔루션, 1위 박셀바이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동방입니다. 동방 쿠팡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한동안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다가 13,95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7% 넘게 밀리면서 9,0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동방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동방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방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 대한 의견입니다. 500원씩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 해야지 더 내려가라. 동방은 3월까지 무조건 주매. 이렇게 지수 좋은 날 동방만 보고 있는 하수는 누구야? 눈을 돌려라. 더 큰 것이 보일지니 본격적인 하락 시작. 그동안 심하게 올라갔잖아. 8,0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한번 사볼까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이분은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를 해야 된다. 동방은 3월까지는 추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3월에 뉴욕 증시에 쿠팡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계속 기회는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가시화되면 일단 시장의 관심이 환기는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반등 관련주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대부분의 쿠팡 관련주로 급등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깨졌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게 지켜줬어야 될 저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지금 떴었던 이 갭을 메우는 하락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8,000원대도 훼손될 가능성도 지금 염두를 해주셔야겠죠. 어차피 투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 지금 뭐 고평가 논란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는 것도 관련주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그동안 고점에 대한 부담, 쿠팡 관련주의 변동성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은 매도하고 뭐 상장이 다시 가시화되는 뭐 그 시기에 다시 보던지 좀 유연한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상장이 가시화된다면 주가 상승은 가능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신규 접근의 무리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죠?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그럼 나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추매는 네. 별로? 네, 저는 보유하신 분들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차트상 보실 때 이제 10분 봉으로 바꿔도 바닥이 안 잡혔죠. 네, 밑꼬리가 달고 반등하는 흐름도 아닙니다. 추세가 우하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높은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주식 매매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던지 다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에 대한 보유하신 분들의 전략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KMH하이텍입니다. KMH하이텍은 삼성전자가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를 양산해서 페이스북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SSD 사업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네, KMH하이텍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MH하이텍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MH하이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감히 3연상 기대해봅니다. 삼성이랑 엮어서 안 가는 거 못 봤지 날아가자. 몇 개월 물려있었는데 갑자기 상한가라니 저번에도 VR 걸리고 바닥 갔는데 팔아야 하나? 아무리 못 가도 5,000원대까지는 찍지 않을까? 대형 호재 떴는데 거기까지 못 가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삼성이랑 엮여서 안 가는 거 못 봤다라고 하시면서 3연상을 기대해본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삼성에 엮여서 가는 것도 가는 건데 반도체로 엮여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 트렌드, 섹터에 대한 분위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 단연 어떠한 섹터보다도 가장 강하게 상승할, 성장할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때문에 IT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일단 수급이 급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SD 케이스라든지 회로를 삼성전자에 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성능 SSD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올해는 이제 PC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부분의 반도체 사업이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한가 잔량도 많이 붙어있는 걸 보니까 내일도 상한가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저항인데 뭐 그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아주 강한 상한가니까. 그래서 내일은 이 저항을 반드시 뚫어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하자면 저는 3,300원 네, 다시 전고점 그러니까 2015년에 기록한 전고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3,300원까지 목표가 3,300원에 3,400원 이 레인지를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뭐 전망도 좋고 흐름도 좋기 때문에 3,4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아무리 못 가도 5,000원대는 찍지 않을까라고 하셨거든요. 5,000원까지 지금 바라보셨는데 5,000원은 무리일까요, 전문가님? 네, 5,000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원을 가려면은 매물대를 거의 7년 정도의 매물대를 한 번에 다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맞고 섹터가 좋으면 급등하는데 급등한 다음에 또 조정이 확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상승이 잘 지켜지지는 않으니까 이 종목도 뭐 무조건 기다린다 이런 관점보다는 상한가가 풀리거나 아니면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시기가 오면 빠르게 매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홀딩하시는 게 맞지 뭐 무조건적으로 홀딩하는 건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5,000원 구간까지는 7년간의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다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우선은 3,4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2차전지 생산장비 업체입니다. 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의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83%가량의 매출이 SK이노베이션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중국 쪽의 배터리 업체들과도 공급사를 두면서 안정적인 매출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12%가량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조금 둔화된 상황인데요. 자, 유일 에너테크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유일 에너테크에 대해서는 일단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출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크다. 제대로 가지도 못하네. 훅 빠지는 차트. 조심. 지금 이 가격은 지켜야만 한다. 15%까지 내려가면 바로 하방이다. 얼른 상한가 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5% 플러스 마감이라고 본다. 수익 조금 난 사람들은 얼른 나오는 게 속편해. 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은 매출액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크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그건 맞죠. 왜냐면은 이제 공모가가 그 16,000원이었는데 이 공모가도 이제 회사가 생각했던 상단을 크게 넘어서는 이제 공모가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이제 싼 주가는 아닌데요. 현재 주가가 36,000원이면 공모가를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상장 전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2차 전지 공정 장비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주가 워낙에 시장에 핫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상장 이후의 급등도 예고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이게 아마 지난주에 상장됐으면 그냥 상한가로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 보면 특히 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흔들리죠. 테슬라도 요즘에 주가 변동성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주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믿음이 약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주가 흔들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쨌든 있고 2차 전지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최근에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10분봉으로 흐름을 보면요. 꾸준하게 하락 추세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양봉을 띄웠다가 지금 약간 조정봉이에요. 그래서 3만 6천 원 단인데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3만 한 7,500 원 뭐 요 정도 선, 네, 요 정도 선까지가 기술적 저항이라고 보니까 그 정도 선까지 노리셔서 일단 빠져나오시는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은 홀딩하기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위치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3만 7천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신규 상장 주인이만큼 또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2위로 가볼게요. 오늘의 2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장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5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이 종목은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간만에 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한화솔루션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또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 초반에 5만 원 갈 기세라서 4만 7,800원에 들어왔는데 아,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와, 장 초반에 올리는 척하다 내빼는 거 또 시작이네. 한화솔루션 정말 징하다. 이 종목은 공부 제대로 한 사람만 보인다. 어제가 올해 최저점 오후 1시 기점으로 5만 원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5만 원은 가겠지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아, 5만 원 갈 기세라서 들어왔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태양광 산업이 이제 성장한다. 보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친환경 관련주는 그 정부 정책 수혜주이면서 바이든 대통령 수혜주 주로 그동안 많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정부의 집권이 후반기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이 됐어요. 그동안 기대하던 요인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흔들리는 와중에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그동안 상승랠리를 보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친환경,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빠서 스탑 의견을 드린 건데 절대 아닙니다. 올해 실적도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위치가 부담스럽다. 이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더 많이 또 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표시해드린 부분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네, 매물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계속 하방에 대한 그런 압력, 네, 압박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 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정리,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좀 천천히 정리 관점으로라도 일단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반기에는 케미칼 부분, 하반기에는 태양광 사업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차트상으로는 매물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5만 원까지 우선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드디어 1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가 20% 급등하면서 14만 4,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가 드디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만큼 비전이 대박인 종목도 또 없는 것 같다. 난 박셀에 내 모든 것을 건다. 주주님들 모두 성투합시다. 11월부터 박셀 주주로 살고 있다. 지금 거리량 추세를 보면 100% 상한가 간다. 이게 오늘 상한가 간다고 진짜 오늘 14만 원 가면 내가 명동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게시글 쓰신 분은 지금 명동에서 춤을 추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보를 해주시고요. 자, 박셀바이오가 주주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드디어 지금 반등하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진단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춤을 추시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네. 쓰고 춤을 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멘텀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네, 반려견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승인이 기대된다 이 부분인데 국내에서도 보시면 반려견 인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반려견, 뭐 반려묘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뭐 수혜주로 뭐 애완동물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 박스로킨의
정부 승인 기한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지루한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추세가 바뀝니다. 어제 장대 양봉 상한가까지 나왔고요. 오늘 보시면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안착까지 성공시키려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도 없는 깨끗한 양봉이면 이거는 당연히 홀딩이에요. 나중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당연히 홀딩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목표가를 잡자면 한 17만 원 선을 1차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7만 원 1차 이제 그 가격대를 강하게 뚫어낸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고 거기서 주춤주춤 한다면 한 번쯤 좀 끊어가는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만 원 우선 박세바이오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박세바이오 주주분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시장이 아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동원 FMB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이죠. 참치로 가장 유명하고요. 그 외에 냉동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정 간편식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MR이라고 하죠.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간편식은 이제 쉽게 먹을 수 있고 소량 포장이고 가장 중요한 게 비싸요.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될 때마다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기식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도 좀 충족 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을 이제 그 치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주요 매물대는 뚫어냈어요. 지금 매물대 뚫어낸 이후에 눌림목이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19만 6천 원 현재가 구간에서 관심 가지실 수 있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5천 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동원 FMB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